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짚어볼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제 통해서 먼저 어떤 주제로 만나볼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그리고 올해 전망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저희가 이미 뭐 잠정 실적을 통해서 어닝 쇼크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정말 크게 급감을 했죠. 이제는 좀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좀 실적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수요가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매출이 7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4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동기했을 때 매출은 7% 그리고 영업이익은 68%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크게 부진했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약 96% 수준으로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주가를 봤을 때 오늘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감산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감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고 큰 이익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아니다 보니까 감산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한번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삼성전자가 감산을 참여를 하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요인이 좀 있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고 소진 가능성이 크게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번째 치킨게임에 대한 가능성 열려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치킨게임이라고 하면은 그 경쟁사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설비 투자라든지 감소를 하고 있고요. 감소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에서 주요 선행 지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한 달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설비 투자도 줄이고 직원도 5만 명에서 5천 명 정도 그 좀 줄여 5천 명 떠날 것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 투자를 얼마 지속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비 투자라든지 인력을 감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경쟁 우위를 차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네 번째 치킨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치킨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이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치킨 게임이 진행을 했을 때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위를 다지면서 시장을 독점 체제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상 점유율을 크게 차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상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감산 소식은 없다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진 않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괜찮아질까요?에 대한 물음표를 좀 드려볼 텐데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에서 재고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재고가 쌓일수록 가격도 떨어지고 실적도 대폭 하락하면서 수익성도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고를 얼마나 떨궈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리고 반도체가 바뀌는 사이클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DDR5 DRAM과 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RAM 수요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AI에 대한 수요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 거꾸로님께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지금 줍줍 더해도 되겠냐라고 또 여쭤보시는데 오늘 아무래도 뭐 직접적으로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좀 시장의 실망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본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활용을 해봐도 될까요? 저가 매수의 기회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 같은 예.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음봉이 끝까지 차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다음 날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특히 FOMC가 이번 주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관망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 해서 이만큼 한 번에 몰빵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분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굴릴 수 있는 돈의 일부분을 조금씩 투자를 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가 조금씩 떨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1차적인 가격대를 봤을 때 6만 원대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1차적인 가격대는 6만 원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 조금 더 떨어졌을 때는 5만 8천 이하까지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음봉을 맞은 또 오늘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 리뷰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포스코케미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조 원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을 삼성 SDI와 맺었습니다. 수주 잭팟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10년 동안 NC의 양극재 40조를 공급하는 건데 이게 원래 에코프로비엠이 공급을 하던 건데 경쟁사인 포스코케미칼이 계약을 따내게 된 거죠. 네, 그거에 따라서 포스코케미칼이 상대적으로 강세 나타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포스코그룹도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세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네. 계약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10년 동안 계약을 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4일 동안 약 20%가 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사실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한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설명했던 뭐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 계약을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생산을 주력했던 부분에서 NCA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했다는 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90% 부분에서 삼성 SDI까지 고객이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미에서 생산 공장을 지었을 때 그만한 자금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포스코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철강사에서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광물에서 소재 그리고 최종 밸류체인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관련 시장에서 굉장히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리튬 플러스라든지 폐배터리 그리고 원재료 수급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염화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포스코 그룹사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우위가 포스코 케미칼로 전가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좀 파이를 키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시장에서 입지를 좀 굳혀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서 주가가 4거래일 동안 20% 가까이 올라왔다. 좀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이 와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포스코그룹 주에서 다른 종목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까요? 전 오히려 조금 눌렸을 때 담아보자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상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큰 급등을 했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 홀딩스 같은 그 종목군들을 우선 종목,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높습니다. 주식은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그쵸. 저렴할 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주가를 봤을 때 갭을 띄워서 상승한 부분에서 은봉으로 그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눌림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급하게 올라왔던 포스코 케미칼 좀 조정이 나올 시에 눈여겨보자라고 또 전략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시장 이 진출에 대한 뉴스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짚어볼 세 가지 주제의 화면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죠. 네, 로봇주가 연일 뜨겁죠. 지금 잡아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한국전력이 튀르키예와 수주전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들 미리 잡아봐야 될지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로봇의 날이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뭐 새로운 소식이 나왔나 했는데 뭐 따로 보이는 큰 이슈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뭐 전 세계 로봇 시장의 규모가 100조 원가량 되고 이게 더 커질 거다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들을 지금이라도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모두가 동의를 하실 그쵸.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로봇 관련했을 때 이슈 같은 것도 사실 뭐 작게만 하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네. 로봇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바이두에서 챗 GPT가 뭐 3월에 출시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의료 쪽으로 AI가 접목이 되면서 산업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로봇 섹터 내에서도 크게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으면서 1월에 특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실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눌림 현상이 있을 때 다른 후발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면 이번 로봇 섹터는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월 내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후발 종목군들로 계속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시장을 주도를 했던 솔브레인이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알체라 같은 종목군들을 봤을 때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외로도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뭐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그외 다양한 후발로 종목을 움직이는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하루 안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당일 그 다음날로 계속 이어가는 것은 다음날 사실 로봇 섹터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끌어 나갔다 보니까 다음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는 조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라든지 관련했을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나는 단 로봇 섹터를 중장기적으로 본다. 나는 로봇 섹터가 앞으로 산업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가치적인 성장세의 가치 투자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을 성장을 했을 때 원재료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에 한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엔진이라든지 감속기 같은 뭐 원재료 비중이 약 60%에서 70% 부분 차지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SPG라는 종목이 있고요. 두산 테스나라고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설계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테스트로 좀 부각이 되는 두산 테스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로봇주는 너무 오른 감이 있죠. 이미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서 신규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후발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유효하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가치 투자 전략으로 가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관심주 SPG 두산 테스나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중소형 로봇주들 대신해서 로봇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 뭐 두산이라든지 HD 현대,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들이 미미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로봇 섹터를 봤을 때 아직까지 저는 로봇 섹터를 이제 테마
가능성으로 좀 예.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들은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다 보니까 사실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네. 있다 보니까 사실상 대기업 쪽으로도 요즘은 추심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라든지 두산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최근에 주가의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에도 그 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로브스타 그리고 HD 현대 같은 종목군들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관련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꼼꼼한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들, 섹터들 종목까지 파헤쳐봤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